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대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사울이 가장 먼저 관점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절대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험한 광야에 생활을 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이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현세적인 하나님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탄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현세주의자가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관점이 새로워졌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졌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휩쓸려서 거의 다 죽겠다고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6.25 전쟁을 맞이한 지가 한 70년 가까이 되었는데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여행을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대주의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비교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은 우월감과 그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비늘이 딱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총독들 앞에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고 그랬더니 그 총독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독에게 오히려 복음을 당당하게 죄수의 몸이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전하니까 총독인데도 두려워해요. 그럴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이 바뀌어졌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그런 시각입니다. 성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저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저 건물이 어떠합니까?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 말씀하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데 동원되었던 그 수많은 석공들, 기술자들이 이제 건축가들이 로마 이 군인들에 의해서 쪽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과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 웅장한 콜로세움, 개선문을 만든 사람이 그 성전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이 백향목 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사무엘라 7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이게 성막과 장막을 따라서 다녔다. 움직이는 성전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붙박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이 건축한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연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 이 시위대 성전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시위를 하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시위를 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성전 밖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과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 이 건물 성전이 성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버린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성전을 우상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실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분리됐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이 주일이죠. 이 주일과 월요일이 달라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져 왔냐면은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물좀좀 달라고, 물을 주려니까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좀 달라고. 내가 크다고 얘기하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는 거야. 과거에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또 아무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 벌건 대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좋은 곳이었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허울을 딱 뒤집었으면은 내가 숨기 쉽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종교적인 얘기로 이게 화제를 바꿉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화제를 바꿔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의 그 화제를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의 장소, 건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것이 곧내 중심의 문제다. 그 말씀이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존재하는 교회에서 실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온통 예배의 장소에만 관심이 있었던,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혁명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 이방 땅이잖아요. 그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할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 하란, 미디안, 애굽 다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설교하는 거예요. 하란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미디안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현장에 두목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이 성전 신학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고 성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 성전 신학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한분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다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성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존재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실제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겠어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일터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지금 심어하는 교회, 우리 완산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요. 93년 됐거든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참 좋은데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의 영적인 문화가 고착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는 드시고 또 그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되어진 그런 현상이 있는 지역이고 이게 사람들이 자꾸 길러져서 재생산되어야 되는데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의 문화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렇게 좀 모험하기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면 자꾸 부담을 줘요. 그 성도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되고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야 되고 실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캠퍼스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또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옛날 7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그때만 해도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한 집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런데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살던 이 자녀들, 손주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몰려오면서 혼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인가? 질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회의와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질문을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뉴욕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천 명이 모이고 지금 17개의 교회를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터 교회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걸어다니는 복음으로 실제하는 교회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열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열한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를 파송을 하고 사도는 또다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곧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본동사가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교회 그러면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만들어져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전주 완산귀라고 하는 간판은 딱 있는데 제자는 안 만들어지고 맨날 놀러 가고 사치기사치기 사뽀뽀 놀기만 하고 그러면은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전주 완산교제당 이렇게 바꿔요. 교회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자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그 교회에 얼마나 간증이 많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간증이 있어요. 날마다 간증이 넘칩니다. 우리 동익교회가 정말 제자가 만들어져서 간증이 많아지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이제부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런데 제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사역을 맡기 전에 함께 있는 일을 먼저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보고 배우라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받은 사람 보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치고요. 전도함으로 전도를 가르치고 제자들의 발밑에 내려와서 섬김으로 섬김을 가르치고 보고 배우는 것만 남거든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잘 잡수셨거든. 술을 잡수시고 오면 어머니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나는 커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근데 오늘날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그것은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 훈련, 이런 보고 배우고 현장 실습이고 능력 배양이 될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역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구역에서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부딪히면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고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걸어다니는 복음,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실제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이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려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시고 실제하는 교회가 되셔서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